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오늘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는데요. 자, 금융시장 움직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6일 만에 열린 증시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지난주 반등했던 코스피는 다시 19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키워 52.19포인트, 약 2.7% 떨어진 1890선에 장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두 나라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외국인이 9,400억 원, 기관이 8,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무려 1조 7천억 원가량 사들이며 역대 최대 일간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저가 매수 전략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51% 하락한 64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죠?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90전 오른 1229원 10전에 장을 마쳤는데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코로나 사태 여파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원화 약세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가권은 2.5%가량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는 연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